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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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생명이 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이란 하늘의 길을 받고 살아가는 생명을 뜻합니다. 몸은 자연으로부터 길을 받아야 하며 마음은 사람으로부터 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은 하늘로부터 길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쓸쓸합니다. 마음이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잔잔하면 훅 날아가 버리죠. 근데 계속해서 공고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돈을 벌고 명예와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공고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아픔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영혼의 아픔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무지해서 무디스가 아니라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죽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특히 젊었을 때부터 20대, 30대 공고가 극도로 극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하늘과 단절해서 살기 때문에 영은 느끼는 거죠. 너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공고가 오는 겁니다. 그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배가 왜 고픕니까? 빨리 밥 달라는 거죠.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어때?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오는 겁니다. 몸이 아픕니다. 크게 아프기 전에 칭조가 옵니다. 조금 아픕니다. 그럴 때 빨리 관리해서 병을 낫게 해야 합니다. 그 아픔이 병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처럼 인생에 공고가 올 때가 있습니다.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신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 되는구나. 천운이 있구나. 아, 사람이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때를 놓치면.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때가 다 다릅니다. 철이 시근이라 그러죠? 시근이 빨리 들 때가 있고 늦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우리 특히 여성들 아이를 빨리 가질 수 있는 여성이 있고 늦게 가질 수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맞이하는 때는 다 다릅니다. 각자 자기 때가 있는데 자기 때를 놓치게 되면 그보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눈이 지금 눈이 멀었냐면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눈이 멀었습니다. 어디에? 돈, 물질. 왜 눈이 먼 줄 아세요? 백성들이 왜 물질에 돈에 눈이 멀었을까? 국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국가 원수가 잘못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가만히 있어도 돌아야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거지 혼자서는 먹고 살기 힘들지만 거지 10명이 되면요 매 끼니마다 뷔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의 법칙입니다. 혼자서는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두 명은 한계가 없습니다. 세 명이 하나가 되면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삼국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역사를 씁니다. 만일 미국 트럼 잘하죠? 트럼프.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면 지구촌은 지상천국이 됩니다. 근데 자기 국익만 위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빙자해서 자기 사리사욕, 자기의 그 집권, 정권 그것을 독식하려고, 독재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이 세계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정해놓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을 데려가버립니다. 사람들은 영생하길 원하고 오래 살길 원하죠. 오래 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와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네. 근데 다음날 저는 죽어 있을 것입니다. 비리비리하다가 산소호흡기를 들이대고 영양제를 맞고 나를 살려줘.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명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팔팔하게 뛰다가 언제든지 제 영혼을 데려가소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래 살려고 그러죠. 난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려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잠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식한테 욕보이지 마시고 내가 병원 신세를 오래 지면 오래 질수록 효자를 불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내가. 병 앞에는요 효자가 없어요. 병실에서 계속 재산을 까먹고 있는데 자식이 처음엔 효자지만 1년, 2년, 10년 그렇게 가다 보면 자식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자연은 너무너무 풍족합니다. 한마디로 뷔페입니다. 뷔페. 먹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바다에 산, 덜 뿌리는 대로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곡식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쌓이는 재고 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은 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왜 돈이 없어요? 왜? 국가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 한일부를 덮고 자는데 부모님이 방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자식이 감기에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불을 돌돌 말고 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같이 덥지 아니하고 누군가 말아버렸습니다. 잠꼬대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로 이불을 덮지 못함으로 감기에 드는 겁니다. 이불 깔고 덮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경제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을 하셨으면 좋겠다. 얼마? 얼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억? 한 달에 10억? 그거 받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지금의 그 돈으로 잘 살지 못하면 1억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아닐 것 같죠?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어디로 세어나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어나가는 돈이 공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친한 지인들이 내 가계부를 보고
아니, 내 지인들은 속이 좁아서 한데, 하나님이 내 가계부를 보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둬들이는 물질, 그 물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질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늘 궁핍하죠? 늘 쪼달리죠? 그쵸? 보너스를 받아도 쪼달리고, 안 받아도 쪼달리고. 왜 그럴까? 물질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 물질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 개인이 그런 것처럼 개인이 모여서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잘못 경영하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겁니다. 에이, 원수 같은 놈. 그러죠? 왜? 경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돈이고, 여러분 사는 것은 다 세금이고, 어마어마한 세금, 상상하지 못하는 세금이 거둬들이고,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이름 뭐지? 성현이, 성민이, 그리고 민기, 사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할 수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왜 부모들이 학비를 걱정할까? 도둑놈들 때문에, 강도들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만큼 많지 않아도 되는데, 국회의원을 한번 하면 평생 먹고 살수 있도록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가는 줄 아세요? 눈먼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먹는 놈이 임자다라면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나마 잘 살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거둬들이는 세금, 왜 일자리가 필요한데? 왜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먹고 살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왜 발벗고 났습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대학교까지 교육비를 대준다 그러면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 먹여 살려주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게 안 되니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병이 들고, 병원비 너무 많이, 병원비로 다 나가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젊은이들, 고등학교 때 자기 재능을 개발시켜야죠. 공부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운동할 사람이 따로 있듯이, 음악가가 따로 있듯이, 거기에 맞춰서 재능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애들의 재능을 묵살시키는 교육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맨날 공부, 공부, 공부. 그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몸이 만신창이 돼서 한창 젊은 나이에, 한창 청춘을 가지고 있을 때 병이 들어서 대학교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병든 학생들이 또 사회를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건강하겠습니까? 체력은 국력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의 체력은 국력입니다. 백성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지식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몸에서 기가 발산이 되어야 합니다. 건장해야 합니다. 근데 다 병들어서 사회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병드는 겁니다. 저는 다음 문재인 정부가 그걸 꼭 해냈으면 좋겠는데, 아, 해낼지 모르겠어요. 꼭! 우리나라 교육법은 반드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도덕입니다. 국사입니다. 윤리입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효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예의 범죄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희생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최고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두 명만 딱 짜서 1대2대 10년만 하면 강산이 바뀔 건데 10년만 그런 교육법을 쓰면요 이 나라가 바뀌어요.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돼. 그분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젊은이들 이 조그만 아이들을 10년 동안 그렇게 키운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엘리트로 배출시키는 특목고입니까? 특목고 그처럼 이 애들을 전부 다 어때요? 이 몸도 건강하고 자기 재능 개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철저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엘리트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로 진출시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세계에서 돈이 그냥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수출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보세요. 사람들이 왔다가 외신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한국에서 이 조그마한 한국에서 이방카가 깜짝 놀라고 소름 끼쳐서 갔을 것입니다. 백인이라서 자존심이 강해서 그냥 미소만 지었지 아마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구나. 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민족이구나.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을 한 바퀴 돌았다면 이 나라는 그리스도 국가구나. 병원인지 교회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뻘건 십자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십자가, 저기를 봐도 십자가. 와, 열매 맺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우리 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보다 우와, 이 조선 땅이 조그마한 한반도가 열매를 더 많이 맺었구나. 분명히 깨닫고 갔을 겁니다. 분명히. 이방카는 그 정도 그릇이 됩니다. 관상을 보니까 아주 지적이더만 선하게 생겼고 진리를 강구하는 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상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감을 주셨을 것입니다. 깨우쳐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인생 별거 있나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잘 사는데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이 첫 단추를 잘 키우면 다 잘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올까? 여러분 이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왕노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 나는 왕이로서이다.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는 왕이로서이다. 라는 영화도 나왔고 자, 여러분 신하가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되고 싶습니까? 어이, 하영이 네. 군졸이 되고 싶습니까? 장군이 되고 싶습니까? 장군. 오케이. 자,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죠? 전하! 내시가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최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나 되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잉태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출생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태어납니까? 수많은 생명, 몇만 명의 수많은 생명들이 경쟁을 해서 딱 만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라는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처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왜 많은 후손을 두었습니까? 그 중에 한 명 고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을 고르려고.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한 60명, 50명 중에 한 명을 고르긴 쉬운데 한 명밖에 없으면
이 못난 놈이라도 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자 책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못난 놈인데 이놈을 왕으로 세우면 이 나라가 다 망한단 말이야. 노론설은 동론 풍론도 있었겠죠. 뒤에서 동서남북에서 찢고 뽑고 흔들어 제낄 때 절대 흔들림이 없는 왕자 옥자가 절대 흔들림이 없는 국법이 흔들림이 없는 국법을 지킬 줄 아는 백성을 지킬 줄 아는 그 사성과 정신을 가진 자가 세자가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많은 후손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제일 뛰어난 놈을 뽑는 겁니다.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사를 아십니까? 근데 후손이 귀해. 그래서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손이 귀합니다. 희한하죠. 못 사는 나라 애 너무 잘 낳아요. 못 사는 나라는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근데 잘 사는 나라는 손이 귀해. 부자가 손이 귀해. 뭐 살면요 애가 숭풍숭풍 그냥 많이. 자, 그 중에 요셉이 나오고 그 중에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8번째잖아요. 요셉이가 11번째였습니다.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어 왕노를 하였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모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씨 쉬지 뭐. 아,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아, 하나님 있나. 잘될 때는 오 주여 막 벌벌벌벌 떨면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가슴을 치다가 좀 힘들면 아씨 있나? 하나님이 있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아 싫어. 나무 사이로 숨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달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기쁜 일 있고 아무리 좋은 일 있어도 요도방정 떨지 않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뭄이더나 풍년이더나 제사상 올라가는 음식은 동일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은 동일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자. 아무나 예배를 주관하는 줄 아세요?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산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효자가 쉬운 줄 아세요? 효자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불효자가 더 쉬워요. 효자는 어렵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납니다. 왜? 자기 생각을 비워야 하니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니까. 돈을 갖다 준다고 효자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제사장이 되어야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하늘과 사상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따비 집을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은 이사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삿짐 센터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안전보호 인권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사를 가면, 본토합의 집을 떠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당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합의 집을 떠났습니다. 영돌려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생각으로는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저 낙동강 하류 쪽입니다.
근데 부산으로 가래. 아니, 서울로 가래요. 지금도 부산에서 서울 오기 힘든데,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다. 산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오랑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식한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람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도둑질은 양반입니다. 강도질입니다. 강도는 사람을 때려가면서 폭행을 하면서 빼앗아가는 것을 강도라고 합니다. 도둑질은 몰래 살짝 가져가는 것이 도둑이고,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초석을 다집니다. 아브라함이가 본을 보였거든요.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떠나라 하면 떠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버티면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나는 잘 섬길 것이야.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탄생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로 가고, 또 떠나라면 또 저기로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터진 그곳을 다 닦아놨지만, 기초를 두었지만,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미련도 두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탁 뽑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 믿음 좋은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에 물질을 뿌리지 않습니까? 땅이 돈이지 않습니까?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잖아. 땅을 호미로, 괭이로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떠나래. 떠나라. 떠나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그거 다 두고 떠나래. 웬만해서 떠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물질, 정말 귀한 물질인데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이 따라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이 따라왔습니다. 그 피가 흘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탄생합니다. 요셉이. 우리 하영이는 아브라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 집안도 우상 집안이었거든. 우리 집안 마찬가지. 근데 하영이가 이제 아브라함이야.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이삭 같은 아들을 탄생시킵니다. 2대. 그 다음은 3대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대 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대, 우리 아들이 2대, 손자가 3대, 정손자 중에 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피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피가 그렇게. 피가 정화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피 가지고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 피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세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쇼부로 보려고 하죠. 지호야.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 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초석을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아브라함이구나.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힘든 것이 너무 많아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인생으로 볼 때, 아, 나는 지금 아브라함. 저는 지금 아브라함 때가 아니에요. 제 개인 인생으로 볼 때는. 우리 가문으로 볼 때는 제가 아브라함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가 제 개인 인생사로 볼 때는 저는 22살 때가 아브라함 때. 왜? 첫 신앙 때였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지금 제가 20년이 넘었죠? 이제는 열매를 거둬들일 때. 아직까지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누릴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사서 고생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뛰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하영이나 치호 나이 때는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땀을 흘릴 때가 아니라 피를 흘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피를 흘려야 될 때인데 땀을 흘릴 때는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될 때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만 가지고 있죠. 내가 힘들고 이럴 때 피해버리잖아. 좀 고생하면 되는데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이겨내야지. 왜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하 되기 싫습니다. 왜 모습이 돼요? 왜 신하가 돼요? 이왕 정치인이라면 왜 국회의원이 돼요? 도지사보다 시장보다 대통령이 낫지.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불안해. 대통령 되면 다 이렇게 들어갈 팔자에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자, 왜? 잘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을 잘못 백성들도 있기 때문에. 고로 왕은 최고의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탁구로 치면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탁구를 요즘 배우고 있는데 어려워요. 어떤 자세를 가르쳐주면 전혀 감동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근데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자세를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멋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자세를 하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불편하시죠? 예, 불편해요. 바로 그 자세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코치하니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왕이 되려면 일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좌천됩니다. 왕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비행기 조종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아무나 딸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딸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조종사는 장애인은 딸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는 데서 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저 하늘 높이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기압이 다르다면서요. 땅에서 걸어다니는 기압과 하늘 올라가면 기압이 다르다면서.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 되기 위해서는 확 뭐예요? 우리 놀이기구 타듯이 막 이렇게 돌린다면서요. 그래서 정신이 휙 나간다든지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가 없대. 또 이 맥박이 일반 사람들보다 맥박이 막 오른 혈압이 오른다든지 위험 수위라 그러면 건강상의 문제로 면허증을 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자동차는 혼자 가다가 사고 나면 혼자 죽지만 비행기는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고로 비행기 조종사는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교육을 받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겨내야 합니다. 그처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을 하고 싶다. 이 쉬운 것 같죠? 성경이 쉽게 적혀 있거든. 그때가 되면 왕노릇을 하리라. 재림주가 오면 왕노릇을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다 왕노릇을 하리라.
왕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왕노를 한다? 제사장이 되는 자들만이 왕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믿고 행하는 자들만이 왕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왕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사건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일 귀에 들리는 말, 제일 언성이 제일 높은 말, 애굽에서 더 재미있었는데,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에서 더 맛있는 걸 먹고 살았는데,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성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모세 혼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 유지들 70명을 뽑습니다. 70인 장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성령 집회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성령 집회입니다. 다 성령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이다. 반드시 가야 한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언이 끊어지고 어느 날 진중에서 엘닷과 멜닷이라는 두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70인 장로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쫓아와서 모세에게, 선생님, 선생님, 지금 진중에서 두 사람이 예언을 해요.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크시 웃어요. 그래? 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야 한다. 출애굽의 역사를 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때 우리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역사론을 증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싱긋이 웃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장군, 죽은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시기하느냐? 네가 지금 시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호수아의 마음을 탁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 모든 백성에게 주사, 어떤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역사를 정확하게 다 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도 국사를 배웠잖아요. 역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띄워주세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제사장은 제사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봐라, 여봐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왕,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무지한 백성들을 살리는 왕이 바로 진짜 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요, 그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왕이 되는 겁니다. 왕노릇 하라였습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라였습니다. 여러분, 꼭
왕노릇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있듯이 그냥 하나님을 막무지간에 믿는 것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섭리를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감춰진 비밀을 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새끼를 꼬듯이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 말 들으면 맞는 거고 저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진리가 맞는 겁니다. 진리 말씀이 최고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미투 현상이 일어났죠. 난리가 났죠. 그렇죠. 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네 거 아니다. 손대지 마. 그런데 뱀들이 권력과 돈, 힘으로 다 따먹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 뱀이 따먹듯이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여성들을 유린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왔을 것입니다. 그 문화가 그대로 쳐져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미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싫은데 왜 만져요? 내 말 들어. 너 좋은 적, 너 배우, 너 성공시켜 줄게. 내 말 들어. 너 가수 되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좋은 곡을 받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다 뒤집어져야 능력으로 열심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뱀들은 자기한테 잘 보이라는 거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지. 딸 같은 자식들을 유린해버렸습니다. 그 귀한 딸들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또 꽃뱀들도 있겠죠. 이때 기회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섭리 안에서는 우리가 섭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 다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늘이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말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라였습니다. 왕노릇 하고 싶다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라였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피 흘림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약 때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던 것처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다 왕노릇 하리라. 왕이 될 것이다.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진정한 삶 가운데 왕노릇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여기 있는 우리 가장들 집에 가면 왕입니다. 아버지는 왕이요. 어머니는 여왕입니다. 과연 집에서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하늘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육을 시키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효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감동을 받아서 효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하늘 앞에 배워야 할 것이며 자녀들도 하늘 앞에 배워서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너지는 가정들이 견고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금도 넣지 않았으니 자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가정에 임해서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듯이 한 사람을 인해서 자기가 거하는 곳, 그곳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왕이 되는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민들을 다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 묵상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더욱더 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열게 하셔서 하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장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